콘소메 이직 먹을까 뿌링클 대학 말하는데 진짤까 생김새와 냄새 모두 다른데 먹어보면 알겠지 홍사운드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프라다 콘소메 이직이랑 BHC 뿌링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링클 먼저 먹을 때마다 맛있네요. 역시. 이번에는 뿌링클 대항마라고 하는 프라다 콘소메이징 먹어볼게요. 아 참! 콘소메이징이잖아요? 저는 콘소메에다가 옥수수까지 있어서 약간 뭐 옥수수 맛인가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사실 냄새도 맡아보면 옥수수 같아. 근데 콘소메라는 고기 육수 베이스에 스프가 있대요. 그 맛이라고 합니다. 둘 다 되게 비슷한 뉘앙스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다른 맛인데 먹었을 때 느낌이 비슷해요. 둘 다 뭔가 달콤하면서 고소하면서 괜찮은데? 대양마라고 할 만하다. 옥수수 한번 먹을게요. 옥수수가 좀 맛있어진 것 같다? 저번에 한번 시켜 먹었을 때는 되게 막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달달한 맛이 느껴지네요. 근데 이렇게 간간이 묻어있는 요 소스가 옥수수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그럼 이제 뿌링 소스 가보자. 이번에는 콘소메이징도 찍어 먹어보자. 와, 잘 만들었다 이거. 야, 뿌링클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저는 지금 뿌링클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? 근데 뿌링 소스랑 잘 어울린다. 이거 먹다가 좀 물릴 때쯤에 먹으면은 살짝 잡아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네요.
야,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평소 먹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치킨이 뭔가 야. 먹다 보니까 왜 뿌링클보다 콘소메이징이 좀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냐면, 뿌링클이 사실 저는 이제 적응이 돼서 너무 맛있고 좋은데 처음 먹을 때 너무 짭짤한 거 아닌가? 약간 이런 강렬한 맛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? 근데 얘는 단맛이랑 짠맛이 밸런스가 뿌링클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부담이 없네, 먹는데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둘이 있으면 좀 더 이쪽으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. 짠! 아, 근데 오늘 여기 BHC 평소에는 되게 잘 튀기는데 오늘따라 되게 마른 느낌이네. 오늘 닭에 수분기가 없다. 저 훨씬 촉촉하다. 안